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LB 그룹의 날이었죠. 엔데이 승인 신청.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약속을 이번에 가장 큰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HLB 그동안에 신뢰성에서 정말 빵점이었죠. 빵점의 신뢰성이었지만 이번 한 방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멘징이 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자, 거래량 800만 주에 공매도가 3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뭐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30만 주지만 거래량이 800만 주나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 뭐이 정도 30만 주 나오는 거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인기관이 폭풍 매수했죠. 당분간은 상승 지속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14%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윗꼬리는 기본이라고 했죠. 기본. 기본입니다. 기본. 자, 지금 상한가를 쳐버렸다. 그러면 아마 내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 나왔겠지만, 지금 좀 올라가다 윗꼬리 달아주고 14% 정도면 상당히 잘 마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큰 그런 형태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평상시에 보시면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20만 주씩 공매도가 나왔죠. 자, 어제도 거래가 아주 적었는데 10만 주. 또 오늘은 33만 주.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래량 자체가 몇 배나 크게 늘어난 상황이죠. 평소 거래량보다 훨씬 더 늘었죠. 600만 주씩 거래가 60만 주. 한 50만 주 거래가 되다가, 자, 지금 뭐 10배가 넘는 그런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났는데, 공매도가 늘어난 거는 평상시에 대비해서 3배 정도 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첩의 생명과 이6% 올랐는데, 얘는 얼마 못 올랐죠. 얘도 27만 주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생명과학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 HB그룹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1등은 HB하이오스텝인데, 리보세라니 밴드 신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HB하이오스텝이 가장 크게 올랐죠. 이유는 낙폭이 제일 컸다. 그래서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데, 얘가 수월하게 좀 많이 올리기 쉽겠구나. 이렇게 타겟팅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HF이죠. 당연히 HF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이고, 세 번째가 제약성도로 볼수 있죠. 자, HF의 흐름이 지금 와리가리를 치던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마감을 했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것은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여기서도 거래가 좀 터졌죠. 600만 주 거래에 윗꼬리 좀쭉 달아주고 진짜 가는 거 맞죠?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야, 맞잖아. 이 정도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차트 모양이 여기하고 비슷하죠. 나노 코박스 가지고 올라갈 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계속해서 흔들어 대다가 쭉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흔들다가 다시 쭉 계속 갔죠. 지금은 이 5일선을 볼 때입니다. 재료가 아주 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HB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재료죠. HB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재료. 무려 NDA 승인 신청입니다. 가남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완벽한 데이터로 가남 승인 신청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은봉이 좀 나올 수 있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흔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바이오로 전환했다. 이 재료가 좀 생뚱맞게 생각하죠. 지금 이 재료하고 이 재료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게. 많이 다른 상태고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위로 쐈는데 이평선 다 모아가지고 위로 쏘고 있다. 자, 위로 쏘고 있고 여기에 상승하고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HF 1년에 두번 정도 아주 강력하게 슈팅을 쏘아주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죠. 이런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평선 담아서 거래를 실어서 한방 쏴줬죠. 자, 이게 엔드신신청이라는 재료를 내고 위로 쌌다. 이런 거죠.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고 재료가 나오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 이제 재료 소멸이다. 그 다음 나올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밀어 올렸고 공매도가 30만 주 정도 나왔지만 거래량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외국인이 41만 주, 이렇게 해서 매수 체결이 아주 크게 더 많이 발생을 한 상황에 사모펀드도 5만 6천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죠. 오늘 수급도 2,300억 매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900억 매수 들어왔는데 시장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 HLB의 외인들의 기관의 수급도 아주 좋았죠. 개인들이 5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의 매도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고 생명과학도 개인이 7만 7천 나왔죠. 그리고 제약도 6%. 얘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얘가 15% 올랐다가 6% 오르고 마감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치고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좀더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재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하루 이렇게 이제 엔데이신청 들어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잠잠하면서 그냥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죠.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NDA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당연히 더 높게 크겠죠. 더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상업화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신속 승인 신청 이런 부분도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들. 7월달이면 이제 결정이 나온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위치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재료를 터트리고 올라선 상황이니까 윗꼬리를 좀 달아준 겁니다. 윗꼬리를 좀 달아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윗꼬리가 달린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윗꼬리 좀 달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고점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내렸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수 있죠. 이 재료가 엔데이스 무려 엔데이스 승인신청인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흔들기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외국인 매수 3위였죠. 코스닥 외인 매수 3위 올랐고 148억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도 외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둘다 매수를 강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고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꽤 했습니다. 조정을 꽤 했고 기관 조정, 가격 조정 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좀 올라가려는 그런 에너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2% 올랐죠.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아주 큰 상승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HLB 그룹은 추세적으로 방향을 좀더 위로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쭉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각도가 아주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여기에서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5일선이 여기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더 가져가는 흐름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5일선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올라갔다 좀 내렸죠. 올랐다 내렸죠. 계속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재료의 크기나 위치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기보다는 조금 오일선에 붙이는 작업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오일선을 깨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번에 깨고 내려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에 강력한 재료 가지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가 크다 합니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더 높은 상황 정도로 해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HLB 그룹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